project M is one of NCSoft's most ambitious projects to date. What would it mean to you if the world was comprised of informational particles instead of physical particles? Oh, I got a little ahead of myself. I am TJ Kemp from NCSoft. Welcome to Project M. How would the fabric of simulated reality change our perceived world if we could tamper with the arrangement of those particles? This very idea is what sparked Project M. The informational particles that shape Project M's world can transform reality based on your choices. And each choice you make will change your experience. The information that exists in the present reality determines how the world will unfold. Value every encounter and every moment. These will be essential in the world of Project M. This is where our journey ends for now.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ll again soon. Manage 누군가 당신을 죽이고 내가 복수한다고 하면 당신은 뭐라고 할까? 어? 나 죽어야 하는 거야? 아니, 만약에 말이야. 아니, 만약에 말이야. 그럼 내가 복수해줄까? 아니. 아니야? 하지마. 난 이미 죽었다며. 그럼 차라리 우리 딸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줘. 위험한 데는 근처도 가지 말고. 그래줄 수 있지?
만약에 말이야. 여기요. 여기서 예쁘게 손 모양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멀리서 찍혀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속상했지만 작업할 당시에는 되게 아 예쁜 손 모양 만들어야지 예쁘고 여리여리한 아내의 모습을 부각시켜야지 하면서 되게 고민 많이 하면서 작업했던 부분입니다. 당신은 뭐라고 할까? 지켜내요 여기요. 아, 예. 저 굴러 떨어지는 예, 주사위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반질반질하고 깔끔한 상자로 좀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근데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그 컨셉에 좀 맞지 않아서 계속 사용감을 주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사용감을 좀 줄여다 보니까 너무 사용감을 많이 줘서 완전 부식될 것처럼 제가 만들었다가 좀 계속 이제 여러 번 적절한 그 사용감을 만들기 위해서 좀 왔다 갔다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나 죽어야 하는 거야? 아니, 만약에 말이야. 와, 터지는 거 폭발하는 저거. 거 진짜로 멋있게 바뀐 것 같아요. 저 폭파 장면 사실 연출하기 위해서 그 수정님이 그 리얼하게 이제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좀 많이 찾아보고 하셨거든요. 아 이제 그냥 폭발이 있을 때 이제 폭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나 이펙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제 표현하기 좋은 카메라 구도를 정하고 편집도 조금 많이 바꿔보면서 작업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장소가 이제 주인공 집이고 병원 복도 뭐 이런데 병원 병실이 있는데 뭐 주인공 집은 좀 더 파란기가 돌고 병원 복도는 이제 좀 다 퇴근하니까 좀 으스스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녹색기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게임 유저들이 더 몰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많이 연구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병원을 이제 만들려고 굉장히 이제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봤는데 가구나 이런 걸 굉장히 다 밀집되게 배치를 했었어요. 중간에 이제 주인공이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굴러 떨어지는데 옆에 이제 그 캐비닛이 있으니까 그 치워달라고 해서 이렇게 치우고 아 여기는 또 격투하니까 얘도 이렇게 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휑해졌다가 아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그 연출된 씬을 계속 돌려보면서 여기 배치해도 되겠다 여기 배치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그런 과정을 반복했던 곳이에요. 병원들이 원래 부하가 엄청났었어요. 네, 저기가 부하가 너무 심해갖고 엔진팀 분들이 저기 최적화하시는데 시간도 많이 들었고 고생을 엄청 하셨거든요. 일단 그 라이트를 너무 많이 바꾼 게 사실은 문제였었고요. 이제 엔진을 처음 4에서 5로 바꾸다 보니까 라이팅 방식이 아예 바뀌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조금 들어가는 거하고 아예 밝은 데서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노이즈가 끼기 때문에 근데 그런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많이 쓰게끔 그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프레임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이제 그걸 빼버리면 이제 노이즈가 생기니까 그거의 적정선을 찾는 게 제일 힘들었었고요. 문 열 때 여기요. 왜 왼손으로 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오른손으로 쏘는데 요 장면은 왼손으로 총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양손잡이인 건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되게. 저는 지금 너무 자연스러워서 지금 알았어요. 왼손잡인지. 이 제가 알기로는 그 발을 열고 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고 네, 이렇게 그러면 좀 딜레이가 생기니까 네, 바로 저희 게임이 아무래도 연출이나 영상이 이제 이동이 많다 보니까 게임 버튼이 노출이 될 때 인지가 좀 잘 되면서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화면에. 그렇다 보니까 그 조절을 맞추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아무래도 실사 기반이다 보니까 톤들이 이제 막 판타지적이거나 이제 그런 이제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실질적으로 묻어나되 디지털 그래픽적인 또 느낌을 넣고 싶어서 그 적정 수준을 좀 맞추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요. 방금 이렇게 훅훅훅 돌아갔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매력적이었고 그 장소 장소마다 분위기를 한 번에 약간 몰아보여주는 느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지금 돌아가는 연출이. 카메라 이분이야. 저 창고에 있는 종이 고양이가 사실 포인트예요. 종이 고양이가 있었어요? 책상 위에 하얀 물체가 있을 거예요. 우리 팀에 고양이 키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저걸 포인트로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또 나중에 들어갈 건 아닌데 테스트용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병원 다음으로 실내에 나왔던 집이 가정집의 바깥 부분인데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스캔 데이터를 좀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스캔 데이터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확실히 그대로 있는 거를 스캔 받다 보니까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 도움이 되겠다. 캐릭터 팀에서도 이제 의상이나 뭐 신발, 액세서리 등 기타 소품들을 좀 스캔 데이터 촬영해서 제작하고 있어요. 저 부분에서도 밖에 원래 자동차들이 지나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에 살짝 보니까 기술팀에서 너무 완벽하게 구현을 해놓으셔가지고 헤드라이트라든지 뭐 이게 브레이크 눌렀을 때 뒤에 전멸이 된다든지 그런 걸 너무 세세하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좀 무거워서 아마 그래서 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 팀이 단일 팀이 아니라 이제 컨셉, 에펙스, 라이팅 세 개의 파트가 합쳐져 있는 팀인데 합이 잘 맞는 팀에서는 처음 이래봐요. 그래서 이 팀이 오래도록 지속됐으면 좋겠고 항상 지금 이 분위기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밌게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팀이 타 팀에 비해서 인원이 되게 적어요. 세 명이서 이제 모두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는데 이전 결과물보다 이제 더 좋은 결과물을 내려고 이제 리딩 시스템을 지금 많이 구축을 해놨는데 어느 정도 그게 결과 보이는 것 같고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팀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하거나 저희가 R&D 리서치 하던 부분들이 실제로 게임에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가거나 좀 지칠 때도 있어요. 이걸 내가 왜 했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도 딱 들어가서 결과가 좀 더 잘 나오고 좀 퀄리티 있고 좀 재수 있게 좀 잘 나오면은 그것만큼도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작업해서 더 좋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었도록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고한 목표는 있거든요. 고티를 한번 노려서 계속 열심히 잘 해보자는 말밖에 할 게 없네요. 프로젝트 멋있게 완성하겠습니다. 파이팅!